6.1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지며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내 단체장 절반에 이르는 명운이 걸려 있어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2일 홍남표 창원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경찰. 이 수사로 알려지지 않던 홍 시장의 검찰 수사가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홍 시장의 검찰 조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부영, 창녕군수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4명은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경남 지역 단체장에 대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기간은 12월 1일. 현재 경남 18명의 시장 군수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명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 박종우 거제시장, 오태환 의령군수, 김부영 창녕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진병영 함양군수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검경은 그 전에 이들에 대한 수사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공소시효 속에 수사도 빨라진 가운데 이 중에 얼마나 재판으로 이어져 행정 공백이 생길지 경남에는 벌써 우려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